여러분 안녕하세요. 팝스 팝스 팝스. 저번 시간에 좌지를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아지의 오늘 수명. 오우, 32년 네. 산 강아지가 있다는 거고. 네네. 우리 또 강아지의 식사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되고 견종별로 다르다라는 걸 배웠는데 네. 박수쌤님께서 얘기했을 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강아지 식사를 할 때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신다는데 많이 주문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죠? 초반에는 밤도 많이 새웠어요, 사실은. 아, 그래. 이 식사를 한다는 게 그리고 맞춤식으로 한 땀 한 땀 하는 게 정말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게 돼요. 네네. 왜 우리가 집에서도 사람 밥 이렇게 만들 때 시간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재료 하나하나 이렇게 썰고 다듬고 엄청 힘들죠, 엄마들. 표정이 벌써 힘들어 보여요.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많은 아이들한테 정말 건강한 식사를 맞춤식으로 많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해결하셨나요? 해결했죠. 우와! 네. 그걸 해결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퍼센트. 사실은 네. 내심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 해결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특이한 거는 네. 식사를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이 밥을 만들어서 판다 음식점 같은 곳인가? 하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IT 기업이에요. IT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는 사실 이 반려동물의 맞춤 영양소를 한 땀 한 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우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네. 하나의 이제 정보들이 모여서 모여 있는 것들인데 예. 네, 이거를 맞춤으로 전부 다 설계해서 이 아이들의 정말 다양한 정보에 따라 그 정보가 탁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아이들한테 맞는 영양 밸런스 레시피 네, 식사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쫙 나와요. 그럼 이거네요. 견종별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네. 이렇게 다 다르게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네. 무려 저희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현재는 52가지 우와. 네, 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뭐가 그렇게 많은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들어가는가 할 수 있죠. 네. 네. 사실은 반려동물이 사람보다도 이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가 훨씬 더 까다로운 점도 있어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표현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강아지는 그렇게 일일이 관찰하고 그 강아지 분석을 안 하면 네. 사실은 먹고 나서도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서 52가지의 정보를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아,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52가지 정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거이긴 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지 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와. 그런데 이거를 1대1로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다. 네, 정말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설계하고 연구해서 이 기계적인 기술이 아이들의 식사로 나오게끔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강아지 엄마라는 소문이 있네요. 네, 강아지 밥 엄마. 네. 제가 정윤 대표님을 잘 아는데 우리 강아지의 하루 식사를 위해서 매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네. 널리 많은 분들을 홍보를 해서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알아야 대우할 수 있고 알아야 가까워질 수 있다. 명언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드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강아지는 식구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 네. 특별히 우리 강아지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네. 식사를 했는 예화가 있나요? 실제로 이제 정말 많은 우리 종류의 아이들이 많아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기들이 견종별로 다 틀린 것뿐만 아니라 야. 이 견종별로 이제 많이들 아시기도 하시는데 요즘에 너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네. 기계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우리 보호자님들.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아시는 이 종류 중에 리트리버 아시죠? 아, 리트리버. 네, 리트리버가 아주 네. 귀엽고 활발한 커다란 아이. 또 이제 요즘에 많이 키우는 아가들 중에 비숑. 비숑. 이렇게 구름처럼 분실분실 하얘가지고 조그매가지고 뛰어다니는 아가들.
아들 있어요. 인형 같아요. 네. 네네, 인형 같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네. 크기도 다르잖아요. 어, 다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종류도 달라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근데 이 종류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질환, 유전 그리고 질환. 발병할 수 있는 질환. 발병할 수 있는 질환. 그리고 이 영양 밸런스도 이 아이들한테 많이 들어가면은 되는 좋은 영양소 그리고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안 좋은 영양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 사람도 네. 좋다고 먹었는데 해로운 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네. 우리 52 가지 모두를 네.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네. 야 그래서 잘 먹여야 네. 잘 알아야 맞습니다. 그게 건강이 좋다는 네, 거 네, 네. 잘못되면 해롭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네, 저희 이제 퍼센트 옛날 채널 이제 콘텐츠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맘마 막 만드는 영상들이 있어요. 네, 손만 이렇게 나와서 그 잠깐 알려드리면 그거 제 손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스스로 계속 연구하면서 찍어서 올려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좋은 식사이기도 하지만 이 서로 다른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아가들이 똑같은 식사를 다른 아이들에게 계속 급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아이들은 몸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어렵고 또 연구되고 있는 자료들이 너무 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식재료에 대한 연구와 식사를 이 강아지 다양한 강아지들의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좋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신장이 안 좋아졌다 라고 네, 네.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강아지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걸 먹였는데 맞아요. 오히려 강아지는 표현을 잘 못하거나 네. 구토하거나 네. 설사를 하거나 네, 이런 네. 증상이 사실은 안 맞아서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강아지 견종마다 그렇게 다양한 가지의 종류를 만들어서 준다는 게 네. 맞춤형이군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땀 한땀 굉장히 장인정신으로 맞춤형으로 하는 거는 예.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죠. 사람 것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비싸고 예. 근데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많은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는가?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췄었고 그걸 하려다 보니 이 IT 기술이라는 부분과 또 이렇게 한땀 한땀 정성 들여서 만들어지는 게 합쳐져서 빠른 시간 안에 맞춤형으로 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훌륭하십니다. 우리 강아지가 건강하면 사실은 우리의 가족들도 건강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강아지 또 아프면 또 네.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식사부터 우리 아이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네. 먹인다면 네. 행복지수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저희 실제로 방문해 주시거나 이제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아기들이 아파서 올 때는 사실 가족 전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한 상태이기도 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건강 식사를 먹으면서 좋아지니까 네,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렇게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아가들한테 건강한 식사를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점점 변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보면서 저희가 같이 행복한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혹시 궁금한 거를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네. 하거나 그러면 네. 그 견종별로 어떤 음식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네 예. 좋습니다. 다 되나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이제 남겨주시거나 예. 아니면은 이렇게 댓글로 다는 게 아유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렇게 질문 주시면 우리 밥스다 님이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네.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씩 상식을 얻어가면 우리 강아지가 더 많은 행복을 얻지 않을까. 네네네. 강아지는 특별한 게 있냐면 사람을 좋은 사람, 반가운 사람 만나면 항상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사람에도 꼬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입꼬리, 눈꼬리. 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가 행복하면 우리가 입꼬리와 눈꼬리가 늘 즐겁다는 거.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
밥스쌤이 가르쳐줬습니다. 밥스다 쌤이 함께 해주셔서 네. 제가 말을 너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때는 조금 재미없었잖아요. 많이 해가 갈수록 즐거운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또 우리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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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